종부세, 상속세 등등에 관해서는 소강상임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민주당에서 종부세 개편 일부는 종부세가 뭐 폐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, 또는 1세대 1주택의 실거주 경우에는 사실상 종부세를 부담을 줄여야 된다, 없애야 된다, 이런 종부세에 관해서 개편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 환영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지금까지 종부세를 선거 때 되면은 종부세를 좀 개편해야 된다, 부담 완화를 해야 된다,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해놓고 선거 끝나고 나면은 정부 여당이 그것을 하고자 하면은 바로 부자 감세로 몰아붙이던 곳이 바로 민주당입니다. 이제 제발 왔다 갔다 이렇게 말 바꾸기 하지 마시고, 이번에 기왕에 문제 제기하셨으니까, 국민들 부담을 줄이고, 이렇게 이 징벌적 과세 형태로 부동산을 잡겠다 하는 그 발상에서도 제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. 종부세 개편론을 적극 환영합니다. 그리고 상속세 등과 관련해서는 이런 종부세, 상속세 등이 소관상임위가 있습니다. 소관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충분히 진전을 이뤄낼 수 있다 생각하고,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굉장히 상임위에서 난항을 거듭하면 우리 정책 의장도 계시고 또 원내 지도부들이 있기 때문에 막판 또 최종 협의를 하면 된다. 기본적으로는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전시켜 나갈 수 있다. 또 그렇게 해야 된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